아낙사고라스는 달이 반사광 때문에 빛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정확한 일식과 월식 이론을 내놓았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지구가 원형인지 평평한 모양인지 이런 걸 몰랐단 말이죠. 근데 월식이 뭐예요?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달이 가려지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달이 이렇게 있고 지구의 그림자가 이렇게 가려졌어. 근데 지구의 그림자를 보니까 이게 월식이 지구의 그림자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그림자 모양을 보니까 원형이더라. 그래서 지구가 구형이라는 사실을 지지하는 어떤 논거를 제공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지구를 비롯한 행성이 태양 주위가 아니라 중심의 불이라는 어떤 따로 불이 있는데 그 주위를 원운동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의 불에서 동일한 거리에 또 다른 천체인 쌍둥이 지구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궤도를 도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과학적인 이제 근거는 뭐냐? 태양과 달이 둘다 지평선에 걸렸을 때 이따금 일어나는 월식에 대한 정확한 관찰에 바탕을 둔다. 그러니까 태양하고 달이 지평선 위에 걸렸는데 월식이 보여. 그러면은 지구가 정확히 그 중간에 있는 게 아닌 상태니까 지구가 만들어낸 그림자는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쌍둥이 지구를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사모스의 아리스타코스가 있었는데, 지구를 비롯한 모든 행성이 태양 주위로 원을 그리며 운동한다. 지구가 지축을 중심으로 24시간에 한번 자전한다. 라는 코페르니쿠스의 가설하고 아주 들어맞는 그런 학설을 세웠었다라는 거예요. 아리스타코스라는 사람이. 에라스토스테네스가 지구의 지름을 7,850마일로 추정했는데 실제 지름하고 50마일밖에 차이가 안 났다라는 그리스의 천문학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프톨레마이오스는 달까지 이르는 평균 거리를 지구 지름의 29와 2분의 1로 추정했다. 근데 정확한 거리는 30.2배였다. 그러니까 아주 근사치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천문학은 역학이 아니고 기하학과 관계가 있었다. 아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천문학 그 지식하고 비슷하죠. 천체가 등속 운동을 하며 원운동하거나 복합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힘의 개념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힘이 이걸 밀어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하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전체가 움직이며 가지각색의 천체가 고정되어 있는 천구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천구가 뭐예요? 지구에서 바라본 우주죠. 그게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고대 철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그리스 문화가 이제 동방이나 이런 데로 퍼진 그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안에서 존재했을 때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퍼졌을 때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고, 그게 그리스 문화가 퍼졌을 때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통치 시대를 헬레니즘이라고 한다. 이게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는 본인들이 이제 헬렌의 자식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철학에서는 에피쿠로스학파하고 스토아학파의 기초를 놓았고 회의주의를 명확한 형식의 학설로 정립한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334년부터 324년까지 10년 동안 알렉산드로스는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사마르칸트, 박트리아, 펀자브 지역을 정복한다. 자, 이 지역들이 어디냐? 일단 소아시아는 그 터키에서 이쪽 반도를 말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옛날에는 이제 유럽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본인이 사는 곳을 기준 삼아서 했기 때문에 아시아가 우리가 지금 아는 뭐 동남아시아, 뭐 동북아시아 이렇게까지 오질 않고 그냥 동쪽에 있으면 그게 아시아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시아다, 소아시아다. 우리 이쪽을 이제 아시아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뭐 중동 이런 개념이 없고 아시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시리아, 이집트 이런 데 갔다 왔죠. 시리아, 이집트. 그리고 바빌로니아. 바빌로니아는 이제 지금의 이라크 지방.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여기. 페르시아. 그다음에 박트리아, 펀자브. 박트리아는 지금 요쪽을 얘기해요. 박트리아. 여기까지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펀자브. 펀자브도 뭐그 밑에죠. 여기까지 알렉산드로스가 갔었다. 정복을 했었다. 알렉산드로스는 처음에 그리스 문화의 사도로 자처했다. 근데 점차 정복을 더 하게 되면서 그리스인과 야만인의 우호적 제휴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돌아섰다. 규모가 크지 않은 알렉산드로스의 군대가 거대한 제국을 무력으로만 장악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점령지 주민들에 대한 회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알렉산드로스는 야만족 출신 공주 둘과 결혼했다. 그리고 유력한 마케도니아 인사들이 귀족 태생의 페르시아 여인들과 강제로 결혼하게 했다. 근데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나서 제국은 세 장군 가문이 분할해 통치한다. 안티고노스 후손들이 유럽 지역을 차지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가 아프리카 지역을 차지했다. 그리고 셀레우코스가 아시아 지역을 차지했다. 이렇게 제국이 세 개로 분할됐다는 얘기예요. 2세기 동안 파르티아인이 페르시아를 정복했고 박트리아 왕국을 세운 그리스인의 고립은 심화됐다. 왜? 박트리아가 이제 보면은 페르시아보다 더 여기가 페르시아인데, 그죠? 이란 쪽. 근데 이제 박트리아는 여기이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이제 그 파르티아인이 지배를 하면 박트리아 왕국은 더 동쪽에 있으니까 고립이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쇠퇴의 길로 접어든 이 기원전 2세기에 박트리아의 그리스인들한테 메난드로스라는 왕이 있었다. 그와 불교 성자가 나눈 대화 두 편이 팔리어로 전해진다. 팔리어는 이제 그 인도 지방에서 쓰였던 언어예요. 이걸 성전도 이제 성경 성전이죠. 그거를 이제 요 언어로 쓴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일부는 중국어로 번역됐다. 그리고 불교가 기원전 2세기 무렵 활발하게 전파되었다. 불교 성자이자 왕인 아소카가 지금 현존하는 비문의 기록에 따르면 마케도니아의 모든 왕들에게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사절단을 파견했다고 한다.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 문화는 바빌로니아에 깊숙이 영향을 미친다.
타키투스가 서기 1세기 셀레우키아가 파르티아인의 야만스러운 풍습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셀레우코스가 만든 제도를 유지했다고 전한다. 셀레우키아가 어디예요? 그 제국이 3분할됐을 때 아시아 쪽. 그게 이란. 그런 페르시아 풍습에 안 빠지고 계속 그리스인의 그 문화를 유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를 제외한 시리아 도시들이 언어와 문학에 한해서 헬레니즘에 완전히 동화된다. 근데 이제 유대 지역에서는 의외로 예외적으로 그리스의 영향이 반대에 부딪힌다. 헬레니즘 문화 관점에서 기원전 3세기에 가장 빛나는 성공을 거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다.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이집트에 있어요. 북쪽. 자, 이집트가 있으면은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헬레니즘 문화의 꽃. 아르키메데스가 시칠리아 사람이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연구했었다. 그리고 에라토스테네스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장이었다. 기원전 3세기 알렉산드리아와 관계가 밀접했던 수학자이자 과학자들이 주요한 연구 성과를 냈어요. 다만 전에 있던 학자들과 좀 다른 게 모든 지식을 섭렵해서 보편적인 철학을 세우지는 못했다. 전문화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바빌로니아하고 칼데아 여기에 이제 점성술이 헬레니즘 세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제 최고 철학자 가운데서 점성술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지성의 쇠약하고 심각한 도덕적 부패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무력이 정복한 시기였기 때문에 비위나 맞추는 변절만이 생존과 행운을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진실을 놓고 버리는 논증이 공론에 지나지 않았다. 살아남는 게 우선이니까 뭐가 진리냐가 별로 안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적극적 선의의 성취가 아니라 불행의 회피였다. 이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힘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무력이 지배하는 시대에 정치 권력이 마케도니아인의 손으로 넘어가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서 개인의 덕이나 구원 문제에 더욱 몰두한다. 힘이 없기 때문에 뭐 정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를 구원하려고 했다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좋은 국가를 세울 수 있느냐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았다. 왜? 어차피 못하니까. 인간은 어떻게 사악한 세상에서 덕을 갖출 수 있는가? 고통으로 점철된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가?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에 몰두했다. 키니코스 학파가 디오게네스가 창시자였는데 플라톤보다 20살쯤 많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안티스테네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안티스테네스 그 사람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쳤다. 세련된 철학을 전부 무가치하다고 판단했다. 왜냐?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지식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알려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너무 어려운 거는 알려질 수가 없기 때문에 별로 가치가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야는 회귀를 믿었다. 행정권도 없어야 되고 사유재산도 없어야 되고 결혼도 안 되고 확립된 종교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디오게네스는 세상에 유통되는 모든 화폐 제도를 결단내리려고 했다. 인습과 약정에 따른 나리는 전부 가짜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건다 가짜란 얘기예요.